할렐루야.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에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름같이 더웠죠. 그래서 이제 날씨도 풀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팬데믹도 많이 풀려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껏 교회에서 모이고 또 친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로세 때와 같으리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세 때와 같으리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롯의 때와도 같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과 또 그 심판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주의 재림과 심판이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때의 사적을 잘 공부하고 잘 알면 우리가 그 심판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롯의 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돔이라는 곳은요, 그 사해. 사해의 남동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가나안이고. 그럼 소돔은 이쯤, 소돔과 고모라 요쯤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해의 남동쪽에. 그래서 이 지역을 요단의 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롯이 아브라함하고 분리할 때 눈으로 딱 살펴보다가 이곳을 보고 여기가 진짜 물도 많고 비옥한 곳이니까 이곳을 선택해서 갔다는 것을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죠.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롯이 그 아브라함하고 분리해서 소돔으로 이사 갔을 때가 대략 주전 2083년쯤일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브라함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베델과 아이에서 같이 살다가 애굽으로 같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다가 둘 다 롯과 아브라함이 둘 다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롯은 그 비옥한 땅을 보고 소돔으로 이사 갔죠. 그러니까 그때가 대략 주전 2083년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이 심판을 받을 때가 그 심판받은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9장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소돔이 심판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전 2067년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99세인 것을 저희가 아냐 하면 창세기 19장은 18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19장 같이 읽으셔야 돼요. 18장 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오죠.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와서 하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년 이쯤에 이삭이 날 것이다. 그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이삭을 100세 때 낳았으니까 이때는 아브라함 99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소돔을 심판한다. 아브라함한테 이건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롯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창세기 19장. 거기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어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곳은 이 주전 2067년에 완전히 멸망당했는데요. 심판을 받았죠. 영적으로 보면 그럼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죠? 여기 큰 성은 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렇죠?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을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근데 그것이 어디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근데 영적으로는 바벨론이고 소돔이고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소돔은 뭐냐? 소돔은 이코르 애굽이고 이것도 바벨론이고 결국 이건 뭐예요? 타락한 세상이다. 이게 다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소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발은 바벨론 이 땅에 딛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지금 바벨론이고 소돔, 애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롯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소돔의 죄는 어떤 죄였냐 하면요, 우선은 성적 타락이다라고 그 구속사 시리즈에 나와 있죠.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왔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 두 분을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소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였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죠. 상관. 히브리어로 상관하다가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원래 알다,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 야다가 알다가 성적인 관계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 그 남성 그 두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라고 막 롯에게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소돔의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시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렇죠? 풍족했대요. 그 비옥한 땅이었어요, 소돔. 그리고 태평했대요. 근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해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했다 그랬죠. 이 소돔의 죄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했고요. 그리고 풍족하고 태평할 때 더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풍족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풍족하고 태평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에 찾아온 그 두 천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세기 19장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8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창세기 18장 1, 2절 보니까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1절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눈 들어 보니까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갔죠.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어요. 세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딱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금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창세기 19장 1절 가니까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죠. 18장에서는 두 사람이 갔다 그랬는데 19장에서는 두 천사라고 했던 거예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사 그러니까 날개 달린 천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천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입니다. 말라크. 그러니까 그 뜻은, 원래 뜻은 뭐냐면 사자,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여기서 천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를 천사, 말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날개 달린 영적 천사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천사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천사, 말라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두 천사는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두 천사가, 이 두 천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 이 두 천사는 소돔의 구원과 심판을 이행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러 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돔은 심판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 두 천사는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증인을 연상케 하죠.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죠? 보세요. 이 두 증인이 누구래?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그랬어요. 촛대는 계시록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요, 꼭 두 사람이라고, 두 사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이란 숫자는 증인에 대한, 증거에 대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두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은 한 집단인데 어떤 집단이냐? 마지막 때 이 땅이 주님 앞에 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그 19장 내용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 두 천사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왔잖아요. 이 땅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섬기던 두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그거를 수행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두 증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참된 교회와 성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1장 바로 직전에 10장에, 계시록 10장에요,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펴놓인 작은 책은 성경이죠. 분명히 전에는 닫혀 있었는데, 인봉되어 있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 봉을, 인봉을 뗐어요. 그래서 펼치셨어. 펼쳤다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게 다 풀렸다는 거예요. 모든 해석이. 그래가지고 그 책을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 요한한테 먹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가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두 증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두 증인의 대표주자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두 증인 뭐냐? 펴놓은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님 앞에서 펴놓은 작은 책을 받아서 먹고 이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의 두 천사도 이 땅에 계신 하나님한테 말씀 받고 명령을 받아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게 두 천사이고 그 사람들이 두 증인이나 마찬가지죠.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청량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청량. 뭔가 길이를 재는 거예요. 성정을, 성전을. 청량이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청량했을 때, 무게를 쟀을 때 충분하면 구원이고 부족하면 심판. 그러니까 사명이 창세기 19장의 천사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은 후 3년 반 오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 선포 끝나면 그 다음엔 끝입니다. 왜냐면 후 3년 반에 말씀이 끊어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돔에 온 두 천사도 역시 소돔에게는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러 온 사람이죠. 왜냐면 이제 심판받아서 멸망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두 천사는요, 또 계시록의 두 증인만이 아니라 여리고에 온 두 정탐꾼을 연상케 하죠.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영접해가지고 숨겨주죠. 지금 이 두 천사는 소돔을 멸하러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정탐꾼도 역시 여리고를 멸하러 정탐하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롯과 라합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 천사 그리고 두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해 줬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까 창세기 19장 5절에 그 소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두 사람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관계하겠다. 근데 롯이 가서 막았습니다. 나가서 자기 몸으로 막고 심지어는 자기 두 딸까지 내주겠다고. 라합도 여호수아 2장 3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똑같이 말하죠. 히브리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랬을 때 라합이 거짓말하고 목숨 걸고 거짓말해서 그 사람 이미 떠났다 그래가지고 살려줬어요. 왕이 그걸 알았다면 라합은 즉시 죽는 거죠. 이렇게 이 롯과 라합 둘 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됐죠. 여기 11이서 13장 2절에 나와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그 사람들을 막으려고 막 했는데 막 너무 격하게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안으로 집 안으로 끄집어 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9장 1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어요.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눈을 어둡게 했더니요, 문을 못 찾았대요. 근데 여기 눈을 어둡게 했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사용 안 돼요. 여기하고 왕하 6장 16절에 하고요. 그때는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해가지고 못 보게 했죠. 딱 이 두 번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는 여기서 육신적으로도 눈을 어둡게 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을 못 찾았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요, 여기서 구원의 문이에요. 롯의 집 안은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두 천사가 있는 곳이 구원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문을 못 찾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돔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 문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 문을 찾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 두 천사가
눈을 어둡게 해서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기사의 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때는 마지막 이 고난주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주간 때 그들을 눈을 멀게 해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게, 돌이킬 수 없게,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잖아요. 눈을 멀면 그 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속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어둡게 되는 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그 소돔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한 후에 이제 두 천사가 롯에게 그 소돔에 온 그 목적을 알려주죠. 그게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멸하리라. 소돔을 멸하러 왔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신 말씀 보세요. 너에게 속한 자 다 내보내라. 자, 이 롯이요, 자기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가요? 물론 베드로 후서 2장 7절 보시면은요, 롯을 의로운 롯이다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자기의 의 때문에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한다라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타인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타인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롯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똑같죠? 저희 모두 다 각 자기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타인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타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 기독교인, 구원받는 기독교인의 표본입니다. 타인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한 거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데 롯에게 와가지고 너한테 속한 사람 다 데리고 와. 지금 구원의 기회를요, 롯의 권속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기 사위까지, 사위랑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잖아요. 이 사위는 분명히 소돔 사람일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롯의 사위는. 근데 그 사위 있어? 다 데리고 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의 초대와 구원의 기회를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롯이 그 사위들에게 가서 말했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기 농담으로가 히브리어로 차하크입니다. 차하크. 그래서 이 뜻은 뭐예요? 웃다라는 뜻이에요. 웃다. 이 차하크가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은 히브리어로 이차하크예요. 왜 이삭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아들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란 것은 불신의 웃음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PL 강조형으로 사용돼서 계속적으로 웃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장인을 조롱한 거예요. 하, 저,
사람 돌았구나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배울 교훈은 뭐냐면요, 분명히 믿는 성도가 있으면 그 집안에 그 권속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으로 신앙의 훈련이 없다면 그 구원의 기회가 와도 그 사람이 받을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위들 보세요. 기회를 줬는데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우리 자녀들,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밑에서 자란 롯도요, 당장 나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롯이 지체했어요. 천사들이 가자 그랬는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 롯이요, 한 16년에서 거의 20년 동안 소돔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만큼 떨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 안 떨어지지. 그것만입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천사들이 동틀 때 롯을 깨웠대요. 동틀 때라는 것은 새벽 미명입니다. 해 뜨기 전에 롯을 깨워가지고 빨리 나가자 그랬더니 롯이 지체했대요. 그래서 강제로 손을 붙잡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붙잡고 나갔어요. 성 밖으로, 성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끄집어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어쨌든 딜을 해가지고 또 그럼 소알 땅까지 가라 그래서 가게 해줬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죠. 뭐 롯의 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31절 이 내용을, 그 세간이 집에 있다, 집의 물품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사랑하는 집, 내가 사랑하는 저 소돔, 내 고향인데 마음이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 나와서 몸은 갔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면서 끝 한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롯의 처도 이 들판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죽었어요. 이 광야, 들, 하라는 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게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저희를. 그럼 여기서 이제 성화의 과정, 저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제. 근데 그거 가다가 중간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의 원래 명령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산. 그렇죠? 여기 산. 여기에서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산이에요. 한. 딱 지정한 저 산. 뭐 아무 산이라 가라는 게 아니라 저 산으로 가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랬어요. 그럼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수치를 제하해 주신대요. 이 산은 시온산이죠. 새 예루살렘 최고봉의 산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 진짜 가능할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못 가겠습니다. 그럼 롯같이 되는 거예요. 저기 너무 멀어요. 저 여기 소할 땅만 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요, 가능하니까 가라고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거 하라고 안 하시죠. 가능하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롯은 왜 이 심판의 장소에 있었습니까? 이 소돔에 왜 있었어요, 롯이?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육신의 눈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을 떠났죠. 같은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안에 아브라함이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떠났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욕심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떠났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죠. 눈으로 보니까요, 소돔이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웠대요. 그거 보고 거기에 확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죠.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직전에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대요?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았더라.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가서 따 먹었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안목의 정욕도 나오죠. 눈에 보는 대로 이끌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자기의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니까 그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게 창세기 19장 29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구원을 해줬는데 구원해 주시면서 저 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안 갔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의 답을 보세요. 그리로 이 그 소할 땅으로 가게 이제 허락한 후에 하신 말씀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할이라 그랬죠. 그 뜻은 뭐예요? 롯이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홀드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저 산까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롯은 산으로 갈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너무 힘들어, 너무 멀어. 거기 왜 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산이 멀어 보이고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 믿어지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믿고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롯을 구원하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산으로 갈 수 있도록 홀드해 주신다는 건데 그게 힘들어서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하고 이 최고번의 봉의 산까지 힘들지라도 다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롯같이 하지 말고요,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해서 또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내서 그 시온산에 다 도달하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롯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가야 할 것이 어딘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멀고 가는 길이 험하고 우리가 갈 수 있을지 의심이 갈지라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가는 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내면서 그 산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께서 독수리 날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비상하는 믿음으로 그 최고봉의 산에 다 도착하는 우리 늘푸른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늘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롯의 사위들과 같이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